가을에 한번 살짝 좀 삐끗삐끗 하는 운기가 있어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펼쳐놓는 운기가 강해요. 강철 부대는 뭐 그게 뭐 가요제 같은 거예요? 트로트 가수라면서.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주 풀이 영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남성분의 사주를 가지고 와봤어요. 남성분? 네. 제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분이 36살 되시네요. 저랑 동갑이신데, 남자분이시고. 근데 호랑이띠가 올해 전체적으로 운기는 좋아요. 운기는 좋아서 호재성을 많이 누리실 것 같은데, 정확한 공격 좀 받아볼게요. 일단 이 사람은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편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올해 되게 좀 특이한 운이 들어오네요. 올해 운이 어떤 운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뭐 주업이 있을 거잖아요. 주업이 있는데 주업보다는 뭔가 내가 부가적으로 뭐 이렇게 부업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을 더 받게 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업과 원래 내가 하던 일에 대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세요. 이분이 이제 사주 자체로는 조금 좋지는 않아요. 사주 자체가 내가 조금 자주 성가를 해야 되는 팔자고, 사실상 부모덕이 약한 팔자예요. 그래서 초년에 일찍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와야 되는 팔자고, 20대 때 방황을 많이 해야 되는 팔자예요. 나를 이끌어주고자 하는 인연의 운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호랑이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연을 못 만나다 보니까 20대 때 내가 끼와 재능이 있더라도 이걸 잘 풀어내지 못하는 형국이에요.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팔자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요. 이분이 편집자분이 사주를 갖고 왔으면 어제도 공인이니까 들고 온 거잖아요. 근데 말에는 이 사람이 힘이 있는데 내가 얼굴을 이렇게 보장을 잘 찍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로치로에 맡으면은 뭐 얼굴 없는 가수분들 많았잖아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공중파나 메이저 이렇게 방송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방 행사를 돌거나 약간 아마추어 같은 그런 곳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이 말인 거죠. 20대 때 30살 넘어오면서부터 이 사람이 인덕에 부족했던 인덕의 운이 들어옵니다. 일단 그거 하나예요. 무조건 인연의 운. 내가 재능과 끼도 있는 사람이지만 이게 어떤 인연이 내 주변에 와가지고 이걸 밝혀주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확실한 스타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좀 고지식한 부분도 있어요. 내 딴에는 신념과 고집, 아집 이런 게 좀 강해서 내 편이 되면 확실한 내 편이 되지만 아닌 사람은 딱 이렇게 적을 두거나 이렇게 손절을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이분은 여자를 좀 조심해야 돼요. 일과 연애가 같이 돼야 좋은 사람이 있고 일과 연애가 같이 하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애수나 여자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필히 30살 때 구설수가 한번 돌 수가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남을 뭐 썸을 타거나 만남을 하더라도 이분은 절대적으로 비밀 연애를 해야 돼. 자신의 사생활 같은 게 연애뿐만 아니라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면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부분만 좀 부각을 해서 이분 입장에서 보여준다면은 무타라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건강수제로 좀 악재가 있어요. 근데 절갑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다리가 좀 불편해지는 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을 접지른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산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좀 험한 곳을 다니고 할 때 내가 부상 같은 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 이사운도 들어와 있고 금전의 상승운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금전의 상승운에 있어가지고 이분이 돈이 생기게 되면은 악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 있거나 투자를 해가지고 좀 손실을 볼 수 있는 운기가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묵묵하게 단단한 돈으로 그냥 조금씩 적금의 형태로 늘리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올해 뭔가 들어온 수입이 있어가지고 불리게 된다면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이제 봄, 여름에 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을에 한번 살짝 좀 삐끄덕 하는 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가을에 좀 타이밍을 잘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한 잔에라는 노래 아세요? 한 잔에? 네. 트로트? 네, 트로트인가요? 제목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도령님이 잘 부르시는 노래 있잖아요. 박군님 사주예요. 요즘 이 박군님이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뜨거운 인기를 얻고 계시고 있거든요. 강철부대는 뭐 그게 뭐 가요제 같은 거예요? 트로트 가수라면서. 그 가요제가 아니고 이근대위 나왔던 프로그램이랑 되게 비슷하게 아 뭐 진짜 사나이? 네 진짜 사나이랑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원래 박군님이 하사하셨대요. 아 부산 출신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도령님이 부업을 하면서 지금 잘 풀리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본업보다는 부업에 관심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네 그런 지금 상황에 있긴 해요. 그래서 인기를 얻고 계시는구나. 네 좀 소름이 좀 돋았는데 지금 이제 좀 많은 사랑을 또 받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 운기가 쭉 이어질지 일단은 운 때는 좋은 운때가 쭉 들어와 있어요. 마흔 50까지는 일단 운기는 들어와 있는데 여자 문제, 금전적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부상 문제, 그리고 또 사생활적인 게 좀 드러나는 문제, 이것만 좀 조심하게 된다면은 지금의 호재성을 쭉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뭔가 한 가지 집중한다는 운기보다는 여기저기 막 이렇게 펼쳐놓는 운기가 강해요. 프로그램 한두 개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은 형국이다. 올해 아마 연말에 상 같은 것도 있어요. 상, 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좋은 어제 많이 누리셨으면 합니다. 혹시 앞으로의 음반 활동은 어떨까요? 올해는 음반 활동이 겨울, 이제 가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운기가 있긴 한데 올해 이제 본업에 대해서는 뭐 딱히 그런 좋은 운기도 없어요. 오히려 부업 쪽으로 그냥 방송 활동 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적을 만들면 안 좋아요. 아시겠죠?